자, 일단 상가 무리수와 실수입니다. 무리수와 실수 됐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숫자 있죠? 앞에서 우리 제곱근이라는 형태를 배웠어요. 맞니? 근데 4의 제곱근은 뭐였죠?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였어. 맞지? 근데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배워버렸거든. 그 루트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돼버린다? 무리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리수라는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무리수의 정의는요,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돼 있어요. 말 편하게 돼 있죠? 맞지? 수학자들이 편하게 얘기해놨어요. 무리수가 아닌 거, 아, 유리수가 아닌 걸 보고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이거죠? 우리 집 어디야? 학교 옆에. 학교는 어딘데? 우리 집 옆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개념은 이거는 크게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리수라는 거는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리수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중요한 거죠.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기억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유리수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유리수의 정의는요, 유리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걸 갖고 또 누가 무리수가 아닌 수요? 하면 안 되지. 맞죠? 유리수인 수는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요.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분수꼴로 바꿀 수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니? 근데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할게요. 무리수라는 거는 유리수가 아닌 수. 아,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꼴이니까 분수꼴로 못 바꾸는 숫자는 무리수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입니다. 끝없이 나가는 무한소수고, 순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리수라고 불러요. 알겠지?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규칙이 없는 소수, 끝이 없이 나가는 소수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다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쌤 수체계 잡아줍니다. 수체계. 자,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체계는 뭐였냐면요, 자연수라는 수체계였어요. 초등학교 때 분수 배웠잖아요. 분수 배웠죠. 분수가 유리수를 배운 게 아니고요, 그냥 분수라는 걸 배웠을 뿐이야. 유리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맞지? 그냥 자연수를 배웠어요. 더 쌤, 뺄 쌤, 곱 쌤, 나눗 쌤을 이용하기 위해. 자, 그게 자연수. 쌤, 그 다음에 이 자연수라는 놈, 다음에 이 다음 체계가 뭐냐면요, 정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수체계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있고 음수라는 거 맞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수체계가 중2 때 배우는 유리수예요. 자, 유리수는 중2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리수를 배우고 있죠. 중3 때 맞지? 그러면 무리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다음 수체계가 무리수인데 무리수는 실수라는 거에 유리수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수체계의 파트는 어디? 유리수가 아닌 이 바깥쪽에 있는 파트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리수와 유리수는 공통 부분이 아예 없는 파트입니다. 유리수 안에는 뭐라고 불러? 정수도 있고 자연수도 있어요. 맞지? 맞니? 정수 안에는 자연수도 있어요. 음의 정수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고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수체계는요, 지금 우리는 무리수를 배우고 있지만 실제 중3 때 배우는 수체계는 실수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잡아주는 게 실수는요, 크게 나누면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집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집니다. 맞죠? 자, 유리수는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고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 안에 뭐 유리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순환소수,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님이고, 이 부분. 그러니까 실수 파트에서 유리수가 아닌 파트들, 그걸 보고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고 그 무리수를 배우고 있다. 됐어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무리수는 실수입니까? 무리수는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무리수는요, 다시 실수예요. 무리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실수예요. 알겠니? 그래서 무리수라는 거는 수직선의 점으로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루트 2라는 거 점으로 찍어낼 수도 있다고. 실제로 루트 2를 찍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왜? 얘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소수점이 끝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놈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찍을 순 없어.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거고. 자, 일단 그래서 편하게 생각한다.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지고, 유리수는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 한다? 이거 분수입니다. 분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분수로 못 나타내는 숫자는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문제 봅니다. 아, 자, 이거 보자. 이거 개념. 유리수와 무리수 개념이죠. 이거 보고 우리 분수라고 부르면 나왔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됐죠? 유리수 안에는 유한소수, 순환소수.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우리 대표적으로 중2 때 배웠을 때 파이 이런 거 배웠습니다. 파이는 당연히 무리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이것도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근호가 없다. 또는 근호가 있어도 나갈 수 있는 숫자죠. 우리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곱하고 루트 떼고 날아가는 숫자 맞지? 그런 건 다 유리수야. 근데 제곱하고 루트 못 벗겨내는 숫자. 이런 숫자는 다 무리수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1번. 자, 유리수면 유 적고 무리수면 무 적어래. 자, 얘는요 유리수겠죠. 대놓고 분수잖아. 맞니? 분수 거는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 얘는 7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될 수 있나 지금 당장? 자연수나 정수권의 제곱이 안 돼요. 맞지? 따라서 못 벗겨냅니다. 그건 무리수죠. 예, 순환소수지.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이거 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얼만데? 그게 중요하죠. 9분의 4. 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뭐다? 유리수입니다. 루트 36. 자, 36은 누구의 제곱이야? 6의 제곱이야. 그러면 쌤, 얘는 6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36대는 6의 제곱 맞지? 그리고 제곱하고 루트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뀝니다? 6으로 바뀝니다. 맞지? 됐나? 근호 벗겨냈죠? 근호 벗겨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유리수입니다. 얘는요 1.7325 뒤에 뭐 나올지 모르죠? 뭔가 규칙 없이 지 맘대로 나오고 있는 애야. 따라서 얘는 무리수예요. 알겠습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다 무리수야. 0은요 내놓고 유리수죠. 맞지?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중3 이전에 배웠던 숫자들은 전부 다 유리수야. 알겠니? 되겠어요? 파이 제외하고. 자, 그 다음 실수와 수직선입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한번 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내가 좀 이따 설명 다시 합니다. 2번부터 본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막 나오죠? 맞지? 자, 요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1, 2번을 내가 이렇게 할게요. 서로 다른 유리수 또는 무리수와 유리수,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한다. 자, 내가 1, 2번을 이렇게 한 줄로 적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외울 게 없다는 거야. 자, 봐. 왜 외울 게 없는지 다 성립하거든요. 잘 보세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다시,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중에 아무거나 읽고 쭉 읽어도 답은 무조건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맞는 말이야. 유리수,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리수,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무수히 많은. 알겠어? 단, 제외되는 게 있어. 어떤 거? 쌤, 이 자리에요. 유리수, 무리수란 말고 정수. 당연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자리에 정수 또는 자연수. 오케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생각해보고 풀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야 돼. 근데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무조건 맞는 말이야.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의도 알겠어요?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지. 이 중에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글 만들어도 무조건 다 성립하는 말이에요.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한다 했죠. 무리수와 수직선. 무리수를 수직선에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선은요, 일반적으로 실수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 배우는 중3 때 배우는 파트가 무리수인 거지 실제 수체계는 실수를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지만 유리수까지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수만 공부한다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무리수가 아니고 실수 파트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거를 실수는 수직선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찍냐라는 거죠. 자, 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자,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야?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죠? 한 면의 길이가 1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1인데, 아니죠, 요거. 요거 한 칸의 길이가 1인데, 요거 사각형 전체 넓이 얼마 나와요, 그러면? 2 곱하기니까 4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 중점 잡아서 선을 다 그었어요. 우리 2학년 2학기 파트의 내용 알죠?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은 도형은 정사각형입니다. 알겠어요? 사각형 파트 했었죠? 정사각형의 중점은 정사각형이야. 기억납니까? 평행사변의 중점 지으면 평행사변을 배고. 안 배웠나? 마름모의 중점 찍으면 직사각형 배고. 직사각형의 중점 찍으면 마름모 된다. 나중에 다시 해줄게요. 일단, 그래서 얘도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게 왜 정사각형이에요? 잘 봐, 일단. 요 넓이, 넓이 같아요. 요 넓이, 넓이 같고, 이거 넓이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중상꼴로만 일단 얘기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4였죠? 맞니? 그럼 요 안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이니까 요 넓이 얼마 돼야 돼? 2 되겠죠? 자,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 맞니? 그래서 가로가 한 변의 길이가 2고 세로가 2면 넓이가 4 되고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9가 되고 이랬잖아. 근데 지금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긴 한데 넓이가 얼마로 나와버렸어? 2로 나왔지? 맞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를 묻는 거잖아.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는 이 넓이가 2야. 맞니? 그럼 이거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곱에서 2 되는 x값 구하세요잖아. 맞지? 이걸 다른 말로 배우면 2의 제곱근 구하세요하고 똑같죠? 맞니? 그래서 x는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 배웠죠? 제곱에서 2가 되는 거. 제곱수니까 제곱수면 편한데 4나 9나 이런 거는 편한데 제곱이 아닌 숫자는 루트만 씌우면 된다. 맞지? 맞아요. 근데 원래는 풀만 붙여야 되지만 이거는 길이죠. 길이. 길이의 음수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맞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2 되는 수는 루트 2예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쌤이 지금 그어놓은 이 사각형 이거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래요? 2래요.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라면서요. 맞니? 맞죠? 잘 봐. 쌤이 빠르게 푸는 방법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는 것도 무척 배워. 자, 그러면 잘 봐. 요 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여기서 좌표가 얼만데? 0이죠, 0. 맞지? A, B, C, D 치우고 문제 숫자만 봐. 0이죠. 맞지? 0에서 내가 여기에다 컴퍼스 여기 딱 치면 그럼 요 길이 지금 얼마야? 루트 2죠? 여기 루트 2겠죠? 근데 여기에서 컴퍼스를 이렇게 내리면 컴퍼스를 이렇게 쭉 찍어 내리면 요 길이 얼마네요? 루트 2가 되겠죠? 맞나? 반지름이잖아. 컴퍼스로 만드는 게 원이나 부채꼴 만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겠죠? 맞아? 그럼 요 길이 얼마 돼? 루트 2 됩니까? 맞아요. 그럼 이전 좌표는 얼마 되냐면 잘 봐. 이전 좌표는 쌤 원래 기준 0에서요 오른쪽으로 내렸잖아.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렸죠. 오른쪽으로 내리면 플러스 그리고 요 길이 얼마? 루트 2 해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어버립니다. 루트 2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거는 수직선을 찍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귀찮게 찍어야 돼. 맞니? 그럼 루트라는 건 다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잘 봐. 루트 5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5는 어떻게 찍을까? 자, 본다. 루트 5는요 내가 이렇게 합시다. 하나 둘
이건 좀 보기 좋게. 잘 됐어. 자, 근데 요 시점이 0이고 이거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거 4, 조그만한 정사각형 한 칸의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이 전체 넓이 얼마니? 9죠, 9.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내가 루트 5를 만든다고 했다, 맞지? 루트 5를 만들라고 하면 정사각형, 아까처럼 거꾸로 가보자. 어떠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정사각형의 넓이가 5가 되는데,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루트 5로 바뀌거든. 맞지? 그 정사각형 5가 되는 거를요, 쌤이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홍색으로 그어놓은 이 사각형은요, 한 면의 길이가 루트 5인, 그러니까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되버려요. 왜? 조금만 생각해보자. 너가 보고 이렇게 그리라까지는 안 나와. 알겠지? 지금 당장은 쌤이 도와주면서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안 풀고. 자, 전체와 전체 넓이가 9였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 하나 해봅시다. 요 삼각형 넓이 하나 하면요, 한 면의 길이가 1이고 한 면의 길이가 2니까 맞니? 요 삼각형 넓이 1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 나오죠. 그럼 여기 넓이도 1이고요, 여기 넓이도 1이고요, 여기 넓이도 1이에요. 맞니? 전체 넓이가 9였기 때문에 1 네 개 빼버리면 중간에 5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래서 아, 이 넓이가 5입니다. 그럼 이제 한 면의 길이 루트 5 됩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컨버스를 이렇게 꺼내버리면, 자, 여기서 컨버스를 꺼내버리면 이렇게 꺼내렸어요. 꺼내리면 이 길이도 당연히 얼마 되겠어?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잘 봐. 이 점의 좌표는요, 시작점, 컨버스의 기준이 되는, 원의 중심이 되는 이 점 접고 오른쪽으로 내리면 플러스, 그리고 이 길이 루트 5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점 좌표는 루트 5예요. 자, 볼게요. 선생님이 숫자 바꿔서 한번 합니다. 잘 봐요.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간까지 설명, 시간 끌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가 0이고, 이거 1이고, 2고, 3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되는 점이 뭔데? 2잖아, 2. 그럼 2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렸지. 그럼 뭐 되어버려요? 플러스 되겠죠? 되나? 내렸어요. 얼마 돼? 지금 이 길이 이 길이하고 같잖아. 2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냐 묻는 거잖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플러스 루트 5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5예요. 그러면 봐봐. 다른 방향. 쌤, 이쪽으로 내리면요, 이렇게 내리면, 그럼 이쪽에 내리면 2점 나오겠죠? 맞지? 맞니?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기준이 뭐였고? 2였고, 이 점의 좌표는 2에서요, 왼쪽으로 내렸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얼마인데요? 루트 5겠죠? 그래서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점 찾는 거야. 이거 점 찾는 방법 할 수 있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쌤, 이거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빠르게 어떻게 봅니까? 약간의 공식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요, 너가 아예 안 배울 공식이 아니고 중3 때 쓸 거야. 그래서 미리 알아놓으면 되고, 그 공식은 엄청나게 큰 게 아니고요, 중3 때 배우는 그 공식 이만큼 있으면요, 우리는 그 기본 공식 한 개만 딱 뒤집어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보면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잘 봐라. 자, 봅니다. 나는 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지. 어차피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0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요것만 끝나버리거든. 요 한 변의 길이 구하자. 그럼 요 한 변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하나만 제공해. 됐나? 자, 요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고, 일단 뭐 피타고라스란 수학자가 있는데 걔가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그걸로 중3 1학기 때는, 2학기 때는 나중에 책의 일부분을 얘가 피타고라스란 사람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게 돼. 일단 자, 요 길이가 1이죠 지금. 요 길이도 1이죠. 자, 이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공식은 이겁니다. 쌤이 공식 적어줄게요. 직각사각형이 있을 때요, 쌤 이 길이를 A라고, 이 길이를 B라고 하면요, 이 길이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입니다. 편합니다. 그럼 봐봐. 얘 길이 얼마야? 1. 제곱해도 1이죠. 얘 길이 1. 제곱해도 1입니다. 두 개 더하고 루트 씌우면요, 이거 다 얼마 돼요? 루트 2 되죠. 맞니? 그래서 이게 아까 루트 2였거든. 자, 보세요. 요 길이 얼마야?
1이죠. 이 길이 2입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 이용하면요. 얘 제곱하면 1이죠. 2 제곱하면 4죠. 맞지? 두 개 더하고 루트 씌운 거. 제곱,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뭐가 나온다? 빗변의 길이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 요렇게도 구합니다. 되겠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봐주겠지만. 자, 집중해서 봅니다. 자, 문제 세례됐어. 원래 방법대로 가볼게요. 원래 방법대로. 원칙적으로 갑니다. 제대로 보세요. 자, 원칙대로 하면 0, 맞지? 0에서 오른쪽으로 내렸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요, 0 플러스 얼마 이래 되겠지. 당연히 이 얼마라는 놈, 요 길이 요 길이 같을 거니까 이 길이 말아낸대. 맞죠? 요 빗변의 길이 말아낸다면 요거 이렇게 내놓으면 이 길이 똑같을 거니까 0에서 얼마 더하지 말면 좌표가 나온다고. 또는 얘는요, 잘 봐. 0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점이거든. 근데 이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알겠니? 그럼 우리가 포인트는 뭐야? 이 빗변의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야, 답은. 알겠어? 근데 이 빗변의 길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넓이래서 넓이를 뺍니다. 자, 봅니다. 쌤, 이 전체 넓이 얼마죠? 이 전체 넓이 얼마입니까? 4, 4, 16이죠. 16에서요, 쌤, 요 넓이, 요 넓이 다 뺄게요. 밖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삼각형 넓이 다 빼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결국 하나 2 나오죠. 얘도 2 나오고, 얘도 2 나오고, 얘도 2 나오니까 전체 넓이에 딱 반이겠지. 16에 8 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넓이 얼마 된다? 8이야. 이 한 면의 길이가 8이면 요거 하나는 얼마 돼요? 루트 8입니다, 루트 8. 알겠어요? 루트만 씌우면 돼. 제곱수가 아닐 때는 루트만 씌우면 된다 했어요. 따라서 얘는 쌤 루트 8이에요. 얘, 그럼 얘도 좌표 얼만데요? 루트 8이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0 플러스 루트 8에서요, 답은 루트 8이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요, 0에서 왼쪽으로 왔고, 얼마만큼? 루트 8만큼 해서 마이너스 루트 8입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나? 자, 이걸 좀 빠르게 풀면요. 쌤, 나 요 삼각형 갖고 풀게요. 요 삼각형 가지고 풀면 요 길이 2고요. 요 길이 2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요,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루트 8 나와요. 알겠니?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빠르게 푸는 걸로도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거 좀 이따 문제가 한번 또 해줄 테니까 봅시다.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잘 봐라. 이름 뭔데요? 이름 뭔데요? 정수가 2로 정수 자연수죠. 맞지? 뭐와 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아까 쌤이 예로 하나 적어주다가 한 개 빠뜨렸네요. 자, 제일 끝에 나오는 유리수, 무리수 있죠. 아까 내가 뭐라 적었죠? 유리수와 무리수, 또 유리수와 무리수, 여기도 유리수와 무리수에서 얘들 갖고 조합하면 무조건 나 성립한다 했지. 맞나? 근데 앞에가 정수나 자연수가 되면, 정수가 자연수가 되면 그때 양 끝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유리수 또는 무리수로 나오면요, 무조건 성립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쌤이 아까 설명한 게 안 했네 보니까. 자, 유리수와 또는 무리수와 유리수,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이거 성립한다 했잖아, 맞지? 아까 내가. 근데 하나 빠뜨렸어, 미안. 얘가 정수, 얘가 뭐 자연수 이렇게 되더라도 정수, 자연수 뭐 뭐든 상관없어. 분수가 나오면 되고, 이거와 이거 사이에 얘는 무조건 성립해요. 그러니까 100% 오락하는 게 뭐와 뭐 사이는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놈 사이에 무조건 무수히 많은 얘들은 100% 성립합니다. 봐봐, 왜 그런지 볼게요. 수직선 여기 있고 여기 있다, 맞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이거 루트 1입니다.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들어간다 했죠. 얘 얼마인데요? 루트 4죠. 맞니? 그럼 이 사이에 무리수 뭐 있어요? 루트 2 있나 없나? 있죠. 루트 3도 있어 없어? 있죠. 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에 또 있어요. 루트 2.5 있어 없어? 있겠죠. 루트 2.51 돼야 돼. 됩니다. 루트 2.52도 되고요. 루트 2.00001도 되고요. 짓기 나름이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거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해라. 자, 뭐라고 하냐면 결론,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지금 요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 두 개죠. 이거는 앞에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끝자리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끝자리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만 나온다면 무조건 성립해. 알겠어요? 알겠니? 자, 얘도 마찬가지야. 쌤 보여줄게요. 루트 3이에요. 여기 1이고 여기 2이고 여기 3 있어요. 잘 봐. 루트 3은요. 요거 바꾸면 이거 루트 1이죠. 이거 바꾸면 이거 루트 4죠. 얘는 루트 9죠. 맞지? 루트 3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루트 6은 여기 있죠? 맞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대. 존재할까 안 할까? 합니다. 왜? 이거 2고 여기 2.00001, 2.00002, 2.0003 만들기 나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수히 많은 앞에 두 개 따위는 볼 필요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는 100% 성립합니다. 이거 시험 출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쌤이 계속 자, 봐봐. 어떻게 하는지. 1과 2과 1이 나왔지? 맞나? 얘는 루트 1이고 얘는 루트 4예요. 맞니? 2는 루트 4죠? 맞지? 그러면 루트 2가 여기 있겠고 루트 3도 여기 있겠죠? 맞죠? 그 다음 루트 2.25는요? 대충 얘하고 얘 사이에 뭐 루트 2.25가 있겠죠? 맞지? 이제 문제 보면 되죠. 1과 루트 3 사이에 1하고 루트 3 사이에 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따라서 루트 2.5는 1과 루트 3 사이에 있다. 이거 편하게 번역하면 둘 다 루트로 바꿔놓고 보면 되죠. 1하고 3 사이에 2.25 있으니까. 맞죠? 전부 다 루트 바꿔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실수와 수직성의 모든 점은 1대1 대응한다. 자, 이거 요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어. 수직선이라는 거는요, 실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요렇게, 내가 공간을 엄청 확대해가지고 숫자를 보니까요, 얘가 유리수이고요, 얘는 또 무리수이고요, 얘도 뭐 다시 무리수 들어왔다가, 무리수 들어왔다가, 다시 유리수 들어왔다가, 다시 뭐 무리수 들어왔다가, 다시 유리수 들어왔다가, 이렇게 꽉 다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 무리수를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도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1강, 2강, 3강, 4강까지는요, 기본적인 개념의 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시기, 설명도 길고, 내용도 많은데, 시험에는 3학년 1학기 잠깐 나왔다,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알겠나? 우리 유아수수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너무 힘들게 오지 마. 그리고 우린 지금 선행이니까. 알겠어? 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찍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유리수도 수직선에 찍을 수 있어요. 따라서 수직선 입장에서 보면 수직선 입장에 보면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다 끌어가 모으면 수직선 되는 거죠. 맞죠? 자,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실수와 수직선은 1대1로 대응됩니다. 하나씩 다 대응된단 말이야. 1은 여기고요, 2는 여기고요, 루트 2는 여기고요, 루트 3은 여기고요, 이렇게 다 대응할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봅니다.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루트 20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얘기했죠. 뭐와 뭐 사이에는 이게 뭔지 중요하지 않아.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100% 존재합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얘는 틀렸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봐,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가 있다 치자.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16이고 마이너스 루트 25거든요.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0은 이쯤에 있겠죠. 맞죠? 맞지? 그러면 이 사이에 무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죠. 마이너스 루트 21도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21.1도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22도 되고요. 맞죠?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포인트로 잡아라 했는 거는 뭐다? 뭐와 뭐 사이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성립.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성립입니다. 앞에 그 두 개 안 읽어도 돼요. 알겠니? 100% 성립이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4번 지금 얼마야? 5번이 됩니다. 되겠어? 자, 문제 정리합니다. 선행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먼저야. 문제 안만 풀어봤자 지금은.
개념이 안 오니까요. 자, 봅니다. 그도가 붙은 수는 전부 다 무리수이다. 내가 아까 무리수를 뭐라 불렀는지 기억납니까? 무리수를 보고 뭐라 불렀어요? 유리수가 아닌 거라 했죠. 맞지? 분수로 바꿔낼 수 없는 숫자는 전부 다 무리수야. 근데 또 다른 걸 하나 얘기했었어요. 근호가 근호를 못 빼내면 무리수라 했어요. 근호가 루트죠, 루트. 자, 그러면 이 문제 근호가 붙어있는 건 전부 다 무리수래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입니다. 왜요? 루트 4는요 근호 붙어있죠. 맞지? 하지만 빼낼 수 있어 없어? 빼낼 수 있죠. 얘는 2가 되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버려요? 유리수가 되거든.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됐어요? 그리고 순환 소수. 순환은 뭐하는 소수는? 순환 소수죠. 순환 소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내가 애초에 편하게 얘기했었어. 유리수의 정의 갖고 모르겠으면 중3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의 숫자들은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순환 소수는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 맞죠? 무한 소수는 무리수예요. 자, 무한 소수는 100% 다 무리수입니까? 아닙니다. 무한 소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순환하면서 무한하는 거. 얘는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하는 거. 순환하면서 무한 소수는 유리수.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 소수는 무리수입니다. 따라서 무한 소수는요 둘 다 다 돼요. 유리수도 있고요 무리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라고 단정 지으면 다 틀린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양수의 제곱근 중 벗겨지지 않는다 했죠. 근호가 벗겨지지 않는 거는 무리수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루트 못 벗겨내는 거는 100% 무리수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2번 다음 보기에서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모두 골라라. 자, 봅니다. 자,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보고 실수 중에서 유리수 아닌 거 묻는 거지.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뭐가 돼버려요? 무리수가 됩니다. 맞는 말 맞아요? 자, 무리수죠. 그러면 이 문제 파이 무리수야 아니야? 파이 무리수야 아니야? 맞죠? 얘는요 2.13113 얘 순환소수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이거 보자.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죠. 루트 4가 뭐야? 내가 항상 얘기했어. 뭐의 양이 제곱하면 이거부터 간단하게 바꾸라고. 맞죠? 루트 4가 뭔데요? 2죠, 2. 그러면 다시 읽으면 어떻게 돼? 2의 양이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풀마. 자, 2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2다. 맞지? 근데 2의 양이 제곱하면 그냥 뭐만 읽으면 돼? 플러스 루트 2입니다. 따라서 얘는 근호를 벗겨낼 수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예요. 맞는 말입니다. 16분의 9, 대놓고 분수죠. 유리수입니다. 얘는요,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제대로 안 배웠죠? 루트에서,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뺏는 걸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끝없이 나가는 소수죠. 맞지?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끝없이 나가는 소수야. 맞지? 여기서 1 빼버리면 그 소수가 없어집니까? 2.얼마 막 지방대로 나오고 있어. 여기서 빼기 1하면 얼마 돼요? 요 그대로 내려오죠 여기에. 맞나?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겠죠. 따라서 얘도 무리수야.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그 다음 자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봅니다. 이제 외우도 될 정도의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한 칸 한 칸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길은 100% 루트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우는 게 빠릅니다 이제는. 근데 외우지 않는 방법도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한다? 전체 넓이에서요 바깥의 넓이 다 빼니까요 전체 넓이 4에서 1 빼니까 이 넓이는 얼마나 되죠? 2분의 1 빼니까 얼마나 나오더라? 이 넓이는 2가 나오더라. 얘가 넓이 2니까 이 한면의 길은 루트 2입니다. 이거였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한면의 길이 아닌 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이 한면의 길이가 루트 2야. 그럼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어디 기준에서? 1 기준에서 어느 쪽으로 내렸거든? 오른쪽으로 내렸거든? 맞지? 그것도 얼마만큼? 루트 2만큼. 그래서
AE의 길이는 뭐가 돼요? 요 길이는 루트 2가 될 것이고 요거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것이고 이때 이 점의 좌표는요 좌표는 이렇게 적겠죠. 문자하고 갈로 해서 맞지? 이 점의 좌표는요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돼요. 뭐 조금 힘들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무리수 파트에서 가장 힘든 걸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것만 지나면 좀 편해진다 이 생각하면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도 한번 봅니다. 4번 넓이가 5고 넓이가 10이라고 적어놨으니까요. 잘 보세요. 요 한 변의 길이 얼마가 되나? 정현아 요 한 변의 길이 얼마지? 루트 5. 맞나? 승재야 요 한 변의 길이 얼마니? 루트 10. 오케이. 그러면 쌤 얘도 루트 10이고 얘도 루트 5예요. 그러면 하나씩 구합니다. 잘 보세요. 쌤 얘는 기준이 뭐예요? 0이죠? 맞지? 그럼 이 점의 좌표 A 구할게요. A라는 거는요 0에서 0을 생략할게요. 0에서 왼쪽으로 내렸으니까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이 길이 얼마? 루트 5. 그래서 A는요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좌표입니다. 그러면 다시 B라는 거 볼게요. B. B라는 거는요 자 어디에서 요거죠 요거 지금 컴퍼스 모양 하면 부채꼴 이거죠. 그럼 기준이 어디예요? 4예요 4. 맞나? 부채꼴 모양 보면 되죠. 기준은 4입니다. 그러면 쌤 B라는 거는요 4에서요 어느 쪽으로 내렸어요? 요 기준에서 어느 쪽으로 내렸어? 왼쪽으로 내렸죠. 맞죠? 맞니? 그 다음 얼마만큼? 루트 12.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계속합니다. 세 번째 쌤 요 C라는 좌표는요 C라는 좌표는 요 부채꼴에서 만들어진 놈이에요. 맞지? 요 부채꼴에서 만들어진 게 요즘 C거든. 그럼 얘는 기준이 어디예요? 0이죠. 0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맞니? 얼마만큼? 루트 5만큼 맞아요? 됩니까? 그래서 보통은 0을 생략하고 뭐만 적기도 한다? 루트 5만 적습니다. 자, D라는 점은요? D라는 점은 어떻게 한다? 어느 점에서? 기준이 얼마야? 4죠? 햄이 따라오나? 4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플러스 얼마만큼? 루트 10만큼. 답은 이거예요. A, B, C, D의 좌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 5번 겁니다. 다음 중에서 루트 5와 루트 6 사이의 실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맞죠? 맞니? 루트 5와 루트 6 사이인데요. 이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줬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대충 계산해보면 되죠. 맞지? 자, 봐라. 2.236하고 2.449하고 사이에 2.4 있어 없어? 2.236이랑 2.249 사이에 2.4 있죠? 맞죠? 얘는 되네. 쌤, 2번은요, 잘 봐. 2번은요, 두 개 다 하고 2로 나누래요.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왜요? 자, 2번은요, 뭘 묻는 거냐면, 평균 묻는 겁니다. 이거 두 개 구한, 두 개 값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1에 나와요. 2번이라는 거는, 쌤, 얘가 루트 5고요. 얘가 루트 6이면요. 여기, 여기 딱 중간되는 이 점 있죠? 요거, 요거 끼면 딱 중간되는 이 점은 2분의 루트 5 나기 루트 6이에요. 맞니? 결론적으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그거는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안에 있어요. 얘는 숫자 이거 두 개 더하고 2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되는 거야. 얘는요. 루트 5에다가 0.001 다음 얼마 돼요? 2.237 되나? 맞죠? 요것은 요보다 작죠? 얘보다 크고 당연히 됩니다. 얘는요 루트 6에서 0.1 빼려 여기서 0.1 빼면 얼마 돼? 2.349죠. 2.349는 2.236과 2.449 사이에 있는 숫자 맞습니다. 맞죠? 맞니? 자 얘 봅니다. 루트 6에서 1 빼래요. 루트 6에서 1 빼면 얼마 돼요? 1.4에 있는 거야. 루트 5가 여기 있고 루트 6이 있으면 5번은요 여기 있죠. 1점 얼마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 다음, 자,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잘 봐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셋. 루트 3이라는 건요. 집중해서 봐. 루트 3이라는 건요. 뭐하고 뭐 사이인지를 찾아야 돼. 요거 개념 빨리 잡아야 돼요. 자, 1은 루트로 바꾸면 얼마지? 쌤 보험 됩니다. 1은 루트로 바꾸면 얼마예요? 루트 1이지. 2는 루트로 바꾸면? 루트 4지. 3은 루트로 바꾸면? 루트 9. 맞니? 그럼 잘 들어. 잘 들어. 나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냅니다. 자, 루트 7은요? 자연수 뭐하고 뭐 사이 숫자일까요? 루트 7은 자연수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숫자일까? 2제곱하면 얼마 나왔지 아까? 그래서 루트 4라고 불렀나? 3제곱하면 얼마지? 얼마? 9. 그럼 루트 9가? 그러면 4하고 9 사이에 있는 숫자에 7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루트 7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숫자야? 2와 3 사이 숫자지? 맞니? 다시 천천히 제곱수를 비교하면 돼. 자, 루트 20은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숫자일까요? 루트 20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숫자일까? 생각해봐. 모르겠으면 지금 적어야 되겠죠. 쌤, 1은요 루트 1이에요. 2는요 루트 4예요. 3은요 루트 9입니다. 4는요 루트 16이죠. 5는요 루트 25입니다. 루트 20 어디에 있어? 여기 있나? 얘와 얘 사이에 루트 20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맞아. 따라서 루트 20은 어디에 있어요? 4와 5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 개념 잡혀야 이 문제 풀죠. 자, 그럼 본다. 루트 3은요 잘 들어. 루트 3은 어디에 사이에 있습니까? 뭐라고? 1이랑 2 맞나? 루트 3은 여기 있죠? 되고 있어? 그러면 쌤, 얘가요 대충 1점 얼마나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확한 값은 모르잖아. 맞니? 근데 대충 1점 얼마라는 건 알 거 아니야. 1이랑 2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 돼버려요? 2점 얼마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점 어디에 있겠어요? 2점 얼마란 말은 뭔데? 2하고 3 사이 있다는 거잖아.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뒤에 되겠죠. 2하고 3 사이 있는지 찾으면 되니까. 요 개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실수 대수 관계는 쉽다. 자, 실수 대수 관계는 쉬우니까요. 뭔다? 왜 쉽냐? 봐봐. 이거 진짜 쉬워요. 아까 쌤 조금 뻥쳐가면서 쉽다 하면서 보기 했는데 맞지? 좀 어려웠죠? 근데 오늘은 A하고 B하고 있어요. 잘 봐. 뒤로 보지 말고. A하고 B가 있어요. 아니다. O하고 E가 있어요. 누가 더 커? 왜 O가 더 큰지 압니까? 우리 이거 안 배웠죠? 제대로. O가 더 크니까 크다 하겠죠? 익하겠지, 이거는. O하고 E하고 누가 더 커? O가 더 크대. 근데 이걸 원래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야, 뭔지 모르지만 빼봐라. 빼서 양수 나오면 앞에 게 더 크고 요 방향 그대로 따라간다. 5하고 7하고 누가 더 커? 7이 더 커. 근데 이거 어떻게 판단했니? 빼봐. 빼면 이거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죠? 음수 나오죠? 맞지? 그럼 이 부동호가 여기 그대로 간다. 7이 더 크다. 5 빼기 5는요? 여기죠? 그럼 이 부동호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내 크기 비교에 바로 문제 갑니다. 루트 2 마이너스 3이랑 아니 루트 2 마이너스 3 하지 말고 루트 2 플러스 1이랑 뭐 3이랑 누가 더 클까? 이렇게 물었어 만약에. 오케이? 알겠니? 그럼 뭐 하면 돼? 빼보면 되나? 빼봅시다. 얘에서 빼면 얼마 되지? 루트 2 플러스 1에서 3 뺐어요. 자, 근데 아들 얘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아직 루트 덧셈 안 배웠거든요. 맞지? 맞니? 왜 안 배웠냐면 지금 안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쉬워요. 루트는 루트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 성립할 때만 더하기가 돼. 알겠니?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루트 3 하면 망하는 케이스지. 루트는 어떠한 규칙이 성립돼야 돼. 그거 아직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얘는 덧셈 뺄셈 못해요. 그냥 얘들 둘이만 하면 돼. 그럼 얼마 나와요? 루트 2 빼기 2네나? 맞죠? 자, 이제 크기 비교되죠? 루트 2는 대충 몇점 얼마일까?
모르겠으면 또 꺼놓고 해야 되나 이거? 1은 얼만데요? 루트 1, 2는 얼만데요? 루트 4, 3은 얼만데요? 루트 9, 4는 얼만데요? 루트 16, 다시 봅시다. 루트 2는 대충 얼마일까요? 1점 얼마 맞나? 맞아요? 그럼 다시 봐봐. 1점 얼마랑 2랑 아니면 크기 비교되지 이거 루트 2랑 루트 4랑이지 더하기 빼기 못한다 했다 더하기 빼기 못합니다 쌤 루트 루트끼리도 못합니까? 루트 루트끼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지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규칙을 우리는 배울 거고 자 일단 누가 더 커? 루트 4가 더 크지? 그럼 이 음수 나오지? 맞아요? 음수 나오면 이 부모의를 그대로 받는다고 봐봐 5 플러스 루트 12랑 됐니? 5 플러스 루트 10이랑 뭐 8이랑 누가 더 클까? 모르겠어요 뭐 해라 빼라 당연히 이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쌤 루트 10이 봐요 3점 얼마 같은데요 왜? 4는 루트 16이니까 3은 9니까 3점 얼마 맞으니까 두 개 다 8점 얼마 아닙니까? 그럼 8이 크겠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뭐 한다? 5 플러스 루트 얼마? 이거 전부 다 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야. 어떻게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방법대로 이 방법대로 필요 없어. 그냥 뭐 한다?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자? 빼자 이거. 빼면 얼마 나와요? 루트 12 빼기 3 나오죠? 맞지? 이거 뭘로 바꿔? 루트 9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거 전부 다 크죠? 그럼 이 부분은 그대로 가면 돼요. 됐니? 뺄셈, 덜셈은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실수의 대조 관계는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라. 가장 많이 푸는 게 둘 다 루트 바꿔서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비교 안 될 때는 둘 다 루트 바꿔서 비교하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잘 봐라. 쌤, 이제 그냥 조금 요런 거 갑니다. 루트 10은 대충 얼마일까? 루트 10은 대충 얼마예요? 3점 얼마예요? 맞지? 그러면 3점 얼마에서 1 빼버리면 2점 얼마 됩니까? 이해 안 돼? 혜민 이해 돼? 정현이? 윤진이? 미연이? 승재? 근데 씨 대답이 없어 자 이거 2점 얼마지? 이거 3이지? 누가 더 커? 3 얘 얼마인데요? 2죠? 얘는요? 루트 5가 얼마인데 대충? 2점. 2점 얼마가? 맞나? 2가 루트 4니까. 그러면 2에서 2점 얼마 빼면 얼마 돼? 마이너스 0점 얼마 나오죠? 맞나? 2에서 2점 얼마 빼면 마이너스 0점 얼마 나올 거냐? 그러면 마이너스 0점 얼마라? 누구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이것도 크겠죠? 당연히 0점 얼마 음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니까 맞아요?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 빼봐 쌤 좀 헷갈리는데요 마이너스 1을 뺐어요 그럼 플러스 되죠? 그럼 뭐 돼요? 3 마이너스 루트 5 되나? 맞나? 3 뭐로 바꿔? 루트로 바꿔주면 크기 비교 금방 되죠? 맞지? 이거 0보다 크겠네요 그럼 이 방향 그대로 갖고 와도 돼요 오케이? 푸는 연어가 많다 했다 그 다음 봐봐 3번. 쌤, 치 아픈데,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죠. 자, 얘 봐봐. 얘는요. 쌤, 이거 계산하다 귀찮아요. 근데요, 이게 또 더 더럽습니다. 얘는요, 2점 얼마 보여. 얘는 2점 얼마 보여. 얘는 2점 얼마 보여. 얘는 3이에요. 아, 벌써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 맞지? 근데, 요렇게. 부등식을 보니, 양 끝에 루트 5가 똑같이 있잖아. 그럼 이거 날려도 돼, 안 돼? 우리 이렇게 날리죠. 맞지? 그럼 뭐만 보면 돼? 루트 8하고 3만 보면 되나? 3이 루트 9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4번 봅니다. 얘 얼마니? 2점 얼마지? 요거 이 빠르게 안 됩니까? 아직은 조금? 루트 7은요, 2점 얼마지? 맞지? 근데 여기 1 따니까 얘 얼마 돼? 3점 얼마 되지? 그럼 이게 큰 거 맞아요? 됐나? 잘 봐. 자, 중요하다, 이제 와라. 자,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것도. 자, 봐라. 뭐 하냐면, 쌤, 루트 2라는 거는요, 대충 얼마라 했죠, 우리?
읽어봐. 루트 2라는 건 대충 얼마입니까? 내가 이거 입으로 안 나오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1점 얼마 얼마 나옵니다. 맞죠? 순화 소수 3자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마치 끝없이 가는 거다. 맞지? 맞나? 잘 봐봐. 여기에서요, 자, 루트 2는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앞에 쌤 적어놨잖아. 루트 2의 정수 부분 얼마인데요? 정수 부분이 뭔지는 알죠? 소수점 앞에 있는 거. 소수 부분은 소수점 뒤에 있는 거. 0점 얼마 얼마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맞지? 정수 부분이 얼마야? 1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나? 봐봐. 너가 표시를 많이 안 하면요 진도는 느려집니다. 진도가 느려지면요 보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 해야지만 아는 거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모른 척 할 이유가 없잖아. 이윤진 맞지? 혜민이 네. 모른 척 하고 있나? 모르나? 정파리 자봐 루트 2는 1점 얼마 얼마야 맞지? 맞니? 그러면 이 부분의 점수 부분은 얼마야? 점수 부분이라 합니다. 점수 부분 얼마입니까 이거? 1이죠? 자, 소수 부분 얼마야? 소수 부분 하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0점 얼마 얼마요? 하면 학교 선생님이 또라이 탑니다. 0점 얼마 얼마 하면 안 되잖아. 누군지 모르는데 맞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봐봐. 5.2는요? 5 더하기 0점입니까? 점수 부분 5고 소수 부분 0점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뭘 알 때는, 제대로 알 때는. 맞나? 근데, 이거 소수 부분 누구 보고 읽으라 하면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푸냐 하면, 봐봐. 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X라 할게요. 이거 읽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5.2에서요. 5 빼고 남는 거요. 라고 읽어도 되지. 니가 찾아라, 이 말이야. 루트 2가 1점 얼마래? 소수 부분 얼만데? 루트 2에서 1 빼봐라. 하면 되잖아. 맞나? 루트 2가 1점 얼마니까 정수분이 1이라며 그럼 루트 2에서 1 빼고 나머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지. 루트 2에서 1 빼고 남는 거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 따라서 소수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 수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처음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루트 2 빼기 1입니다. 정수 소수 부분은 그럼 다시 할게요. 잘 봐라. 잘 봐라.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쌤, 루트 7은요. 대충 얼마야? 대충 얼마죠? 2점 얼마입니다. 왜냐하면 3은 루트 9거든. 맞죠? 됐나? 쌤, 이거 정수분 얼마예요? 그럼 이거 틀리면, 머리 다 타야꾼다는. 얘 얼마? 2. 엄마한테 가면 안 되겠지. 자, 소수 부분 얼마예요? 소수 부분은요,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 빼야 돼. 그러니까 원래 수가 얼마야? 루트 2점 얼마 가면 안 된다. 2점 얼마는 우리끼리 이제 문제 풀 때 편하게 하라고 하는 거야. 학교 쌤 보고 2점 얼마야? 가면 안 된다. 알겠지? 루트 7에서요, 뭐 빼고 남는 거? 정수 부분 빼고 남는 거예요. 나머지 네가 알아서 계산하라고 하면 돼. 학교 쌤 보고 이래 던져주면 돼. 알겠어? 저희는 꼭 가서 얘기하라 학교 쌤 보고. 네가 계산해라. 이렇게 알겠지? 내가 그렇게 딱 하면 안 된다. 자, 일단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루트 5 마이너스 1에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 내가. 루트 5 마이너스 1의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루트 5부터 구해야지. 루트 5 얼마니? 2점 얼마? 오, 이제 똑똑해지고 있어. 자, 2점 얼마에서 1 빼면 얼마나? 1점 얼마요? 따라서 이놈의 정수 부분은 얼마인데요? 1이죠?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얼마 돼야 돼요? 원래 수가 길면 긴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대로 적어 놓고, 맞지? 그 다음에 정수 부분 다시 빼주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풀면 얼마 돼? 요게 저 소수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럼 내가 애들 실수 많이 하는 거 해볼게요. 봐봐. 내가 분명히 실수 많이 하는 거라 했어요. 푸는데 30초 줍니다. 자, 보세요. 5 빼기 루트 6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 됐지? 내가 지금 얘기했다. 자, 딴 거 필요 없어. 정수 부분 구해.
30초 줍니다. 5 빼기 루트 6의 정수 부분을 모아서요. 보였나? 정파리 얼마야? 5 빼기 루트 6의 정수 부분 얼마야? 아, 5 빼기 루트 6의 정수 부분. 어, 혜민이 얼마야? 아는 대로 해. 왜 틀린 거 얼마나? 선행이야. 너 다음 학기 시험 이거 안 쳐. 그러니까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야. 대화식으로 너하고 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야 성적이 빨리 올라가. 알겠니? 앞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하고 너 얘기하면서 왜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뭐 쌤 잘생겼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성적이 빨리 오르는 거라고. 얼마나 늘었어? 3. 니는? 아 어떤... 이거 나랑 한대. 어? 나랑 한대. 얼마야? 어? 3. 미연이 얼마? 3. 승재 얼마? 2입니다. 자, 왜 1가 될까요? 보세요. 실수야. 이거 얼마니, 이거? 2점은, 야, 5에서 2점 얼마 빼면요. 여기 0이기 때문에 1 받아가지고 이거 9제곱, 9제곱 이거 하면 1은 해봐. 1은 나온 거야, 그거. 편하게. 5에서 2 빼면 3이야. 5에서 2점 1 빼면 얼마 나오는데? 우리 유익하잖아, 그 정수 부분. 맞지? 지금 너는 빼기 틀린 거야. 5에서 2점 얼마 빼면요, 애들이 정수 부분에 침실해질 수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죠? 5 빼기 2가 아니고요. 5에서 2보다 좀 더 큰 수를 뺐기 때문에 얼마 남아? 2점 얼마 남아? 어디서 실수했는지 알겠습니까, 자기들? 그거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 정수 부분은 얼마 돼야 돼요? 2. 소수 부분은요? 5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뭐 빼주면 돼? 2 빼면 되죠. 올레수에서 정수 부분 빼면 되죠. 당연히 이건 얼마 돼야 돼요? 3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오케이? 되겠니? 너가 제대로 반응을 해줘야 돼. 쌤 오늘 12시 반부터 수업했어요. 스트레이트 수업으로. 그래서 끝날 때까지 수업입니다. 내 목이 지금 점점 칼락하고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지 않나? 없고 재미도 없고. 자, 루트 5 대충 얼마야? 말로 해. 루트 5 대충 얼마입니까? 니은이 얼마야? 2점. 오케이, 2점 얼마 얼마. 그럼 얘 정수분 얼마야? 전부 내가 같이 할게. 정수분 얼마? 2. 이 말하기 좀 쪽팔리나? 내가 하나 둘 셋 해줄 거 같이 할래? 소수분 얼마인데요? 루트 5에서 2 뺀 거죠? 처음수에서 2 뺀 거지, 정수 부분. 맞지? 자, 얘기해 달랍니다. 루트 3 얼마야? 1점이에요. 오케이. 1점 얼마. 그러면 얘 풀면 얼마 나와? 3점 얼마 나오지? 그럼 얘 정수 부분 얼마야? 3. 소수 부분 얼마야? 내가 이유진 입만 보고 있거든, 지금. 소수 부분 얼마입니까? 뭐, 세수. 올레수 뭐에서 2 플러스 루트 3에서 뭐 빼라? 3 빼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만데요? 루트 3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상관없습니다. 되겠어요? 됐니? 자, 그 다음 봅니다. 루트 7의 정수분을 A라 하고 소수분을 B라 할 때 2A 더하기 B 하세요. 실제 시험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당연히 난이도는 낮은 거겠지만. 자, 본다. 루트 7은 대충 얼만데요? 시간 없어. 우리 쉬는 시간 다 잡아먹어야 돼. 그래, 빨리 얘기해. 루트 7의 정수분 얼마야? 아니, 자, 루트 7이 대충 얼마야? 2점 얼마? 그러면 정수분 얼만데? 2, 소수분 얼만데? 똑같네. 그러면 A 얼만데? 뭐지? 이거 다 보여놓고 갑자기 얘기 안 하나? A! A 얼만데? 2죠? 맞죠? 그럼 이거 포함하면 얼만데 이거? 2에 얼만데? 4. 얘 얼만데요, B?
루트 7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더하래. 얼마예요? 루트 7 플러스 2. 답은요? 4번. 어렵나? 장파리, 네. 귀에 쏙쏙 들어오나? 대답 잘해라. 네. 오케이. 좀 크게 얘기해.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자, 봅니다. 다음 중 실수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을 물었어. 자, 본다. 자, 루트 5랑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인데, 쌤 똑같은 마이너스 있으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누가 더 커? 루트 5, 1번 맞아, 틀려? 틀려요. 내가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해서 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가? 4마이너스 루트 3하고 4하고 누가 더 커? 빨리 대답해라. 야, 늘리지. 방아름 막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거. 아르민 이거 수업 이거 보고 들어야 돼. 아니요. 자 봅니다. 4마이너스 루트 3하고 누가 더 커? 비교 못해 지금 맞지? 맞니? 그럼 뭐 하면 돼? 2항에서 풀어도 돼. 쌤 루트 3으로 넘겨. 3으로 넘겨. 그럼 얼마 돼? 좌변 1 되나? 우변 루트 3 되나? 이거 성립하나? 네. 오케이. 2번. 얘는요 3 넘기면 얼마 돼? 이거 1에 되나? 성립하나 이거? 아니요. 성립 안 하죠? 2는 얼만데요? 루트 4. 맞지? 혹시나 모르겠는, 그럼 모르겠는 건가? 아, 되나? 자, 내가 좀 부담스럽다. 1 넘기면 얼마 돼요? 5. 루트 20. 누가 더 커? 5. 5가 안 되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버릴 수 있죠? 그럼 이거 풀면 얼마 돼요? 2하고 루트 5인가? 누가 더 크지? 루트 5. 답은? 2번. 승희야, 다음에 올 때 남자애한테 데리고 와. 니 혼자 대답하니까 힘들다. 친구가 없어요. 아, 내가 아쉬운데. 자, 봅니다. 2번. 세수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려요. 자, 이거 때 요거 두 개부터 봅시다. 쌤, 2하고 3마이너스 루트 2하고 여기 사이에 부등호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편하게 계산하려고 한번 하면 돼. 마이너스 루트 1로 가고 2로 보낼까? 이렇게 풀어도 되죠? 아니면 우리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풀어도 된다, 맞지? 맞아요? 자, 그냥 우리 이렇게 봅시다. 지금까지 몇 점 얼마 얼마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번에 이 안에서 한번 풀어보자. 요거 넘기면 얼마 돼? 루트 2 되나? 요거 1로 넘어오면 얼마 돼? 3 빼기 2니까? 1. 누가 더 커? 요거. 그럼 이게 더 크네. 맞지? 일단 A는요, 누구보다 더 커요? B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일단 얘 성립하고요. 얘, 안 되고요. 얘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둘 중에 하나. 맞죠? 됐나? 그 다음에, 뭐 할까요? B하고 C하고 비교해볼까? 근데 B, C 비교가 참 쉽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앴어. 그럼 누가 더 커? 이거 봐. 맞죠? 그럼 제일 큰 건 누구? A, 그 다음 B, 그 다음 C. 맞아요? 다음 몇 번? 1번. 자, 3번 봅니다. 다음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 됐죠? 대충 몇 점 얼마로 봐봅시다. 이거 얼만데? 3. 자, 얘 계산한다. 혜민아, 2 빼기 루트 대충 얼마일까? 2 빼기 루트 0점 얼마? 확실하나? 바꿀게 해줄게. 헷갈리고 있어. 정현이 2 빼기 루트 대충 얼마야? 마이너스 1 점 얼마? 윤진이 2 빼기 루트 대충 얼마야? 0점 얼마? 미연이 2 빼기 루트 마이너스 0점 얼마죠? 야, 2에서 2점 얼마를 뺐는데 어떻게 플러스가 나오겠느냐. 그 다음에
2에서 2점 얼마 빼면 마이너스 0점 얼마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얘는요 0이고요. 얘 얼마인데 루트상 얼마야? 빠르게 합시다. 시간 얼마 없다. 루트상 얼마야? 1점 얼마. 계산하면 얼마 돼요? 3점 얼마. 얘 얼마인데요? 1점 얼마에서 1점을 2점 얼마 얼마 뺐나? 맞아요? 이거 얼마인데?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얼마야? 마이너스 0점 얼마. 어? 마이너스 0점 얼마? 마이너스 1점 얼마? 자, 지금 상황으로 너가 못 구해. 야, 이게 만약에, 쌤이라, 이게 7이고, 1.7이고, 이게 2.4로 시작했으면. 0점으로 갈 거 아니야, 맞지? 맞나?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점 얼마 아니면 마이너스 1점 얼마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비교만 해주면 되지. 누가 더 큰지. 우린 누가 더 큰지가 중요한 거니까. 맞아? 그럼 얘에서 얘 빼보자. 누가 더 큰지. 쌤, 비교하자.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5 루트 5 날아갔어요. 2하고 루트 3 사이 누가 더 커? 2가 더 크나?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0점 얼마인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얘보다 더 작아. 맞죠? 가장 작은 값 얼마인데. 이거 봐. 여기 제일 작죠? 둘, 요 둘 중에, 그니까 이거 두 마리만 마이너스 달고 있는데 얘가 더 작다며, 금방. 맞죠? 가장 큰 수는 누구예요? 가장 큰 수 얼마야? 야, 이거 3점 얼마 되는 거 보면 되잖아. 2 플러스. 이해되겠습니까? 됐어요? 4번 봅니다. 자, 했던 거 다 빨리 할게요. 했던 겁니다. 루트 11의 정수분을 A라 하고 루트 3의 소수분을 B라 합니다. 자, 루트 11은 대충 얼마인데? 얼마? 3점 얼마 맞나? 정수분은 얼마야? 3. 자, 루트 3은 대충 얼마인데? 1점 얼마 얼마? 그럼 얘 정수분은 얼마인데? 1. 그러면 소수분은 얼마인데요? 루트 3에서 1 빼면 되나? 맞죠? 그럼 얘는 루트 3 빼기 1이래. 그럼 다시 A가 3이고 B가 루트 3 마이너스니까 이 두 마리 빼면 얼마 돼요? 3에서 루트 3 마이너스 1을 빼라는 거죠. 맞나? 계산하면 얼마 돼? 4 마이너스 루트 4입니까? 다시 빼자면 내가 해줘도 되죠. 빼기 빼기 하면 이제 더하기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3. 됐어요? 5번 봅니다. 5번 봅니다. 자, 5번 보면 다음을 구해라 돼 있죠. 다음 정수분을 A, 소수분을 B라고 할 때 A-B의 값 구하세요 돼 있어. 자, 부터 갖고 냅시다. 얘 대충 얼마야? 빨리 하자. 쉬는 시간이 줄어든다. 루트 이거 얼마인데? 1점 얼마. 두 개 더하면? 6점 얼마 얼마. 정수 얼마? 6. 그럼 소수분은요? 원래 있던 수에서요 6 빼면 되나? 맞니? 정리할게요. 그래서 B 얼마인데요? 이거 됐나? 끝났네요. A는 6이고 요거 루트 2 마이너스 2인데 요걸 뭐하래? 빼래요. 계산하면요 7 마이너스 루트 2 됩니까? 되고 있나? 그 다음 얘 봅니다. 아까 너 실수했던 거야. 실수했던 거야. 루트를 뺄 때 실수 많이 한다. 4에서 1점 얼마 얼마를 빼면 얼마 나온다? 2점 얼마 되는 거야. 3점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거의 정수분은 얼마인데? 2. 소수분은 얼마인데? 4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뭐 빼면 되는 건데? 2 빼면 되지. 그럼 얼마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까? 되고 있니? 그럼 A가 얼마인데? 2. B는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빼기 2에 2 마이너스 루트 3 하면? 2 빼기 4 플러스 2 루트 3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이가? 됐어요? 됩니까? 자, 요것도 문제에서 약간 쌤이 문제가 책에 잘 맞는 거예요.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요 그냥 붙이면 돼요. 그냥 문자 곱하듯이 붙이면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 그냥 2 루트 3. 오케이? 요거 우리 아직 안 배워서 그래. 됐니? 책 문제가 좀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파트 뭐 있죠?
계단력 다지기 보이나? 맞지? 심심하면 앞으로 보세요. 심심하면 됐죠? 그리고 무리수와 수직선 돼 있는 거는요 한번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입니까? 19페이지 거기 있는 거는 풀어보세요. 자기가 풀어보시면 되고요. 쪽집게 기출문제는 당연히 뭔데요? 숙제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온 쪽집게 기출문제는 숙제고 이번 시간에 풀면서 정리합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뭐 풀어야 돼? 아니요, 19쪽 풀어야 되죠? 맞지? 19쪽 다 풀었으면 또 뭐 해야 돼? 그 앞에 덜 되는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간 다 되면 너 되면 숙제.